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종교계의 적극적 동참에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어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의료진, 국민의 신뢰와 존경, 경의를 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인평화회의는 어제로 예정됐던 총회를 전격 연기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간담회 직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7대 종교 대표들과 만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실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신앙의 힘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그런 어떤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이렇게 이제 크게 확산된 마당에서 우리 국민들의 힘이 또 단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기도 하고요. 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모두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기원한다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국가적 큰 재난인 바이러스 문제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함께 모으자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모두 우리 종교 수장님들도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있으니까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힘을 내서 빨리 안정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회장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는 종교인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와 의료진에 감사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또 국가의 방역 방침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노력, 또 보건복지부 노력, 또 여기에 정말 헌신적으로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한 개신교 이홍정, 원불교 오도철, 유교 김영근, 천도교 송범두 공동회장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길 기원하며 마스크 공급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국민은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더욱 단합하고 힘을 모아 극복하는 지혜와 실천을 보여줬다며 개인 위생관리와 정부와 의료진의 지침에 따라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했습니다. 또 병마와 싸우는 환자와 자가격리 대상이 속히 회복해 생업으로 무사히 복귀하길 기원했습니다. 한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간담회에서 차기 대표회장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초대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은 회장단 추대와 총회 인준을 거쳐 최종 선출되며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연기된 총회를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개최해 원행스님을 차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